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어떻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이 정상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일까? 네. 와, 자신 있게. 예. 네. 그것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상상을 못했어. 응. 어떻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냐.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하는데, 오늘 또저 뒤에 한 분이 항암 치료 받고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들어 하신 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이 부작용 때문에 건강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봐. 그건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 없이 건강에 손해를 보지 않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다면,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항암제가, 쭉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항암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라 그럽니다. 제1세대.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 항암제라고 불러요. 일반 항암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암세포란 건 이게 나쁜 세포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이게 자꾸 퍼지고 이래서 결국 목숨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암세포를 뭐예요? 죽이자라는 게 1세대 항암제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 자, 이 일반 항암제의 부작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암세포만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 건강한 세포. 특히, 무슨 세포? T세포. 특히, 면역세포. 실제로 암세포와 싸우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T세포를 이 항암제가 너무 많이 죽여. 그래서 암은 줄여줬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면역력은 더 약해졌어. 나중에 약기운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암 세상이야. 면역세포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이건 너무,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의사들도 일반 항암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가 있다면,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제2세대 항암제예요. 제2세대. 2세대 항암제라는,
표적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표적 항암제. 예, 표적 항암제. 자,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건 어떤 거냐? 암세포를 표적을 해가지고 암세포만 때려.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 이 암세포들은 유전자가 변한 세포들이에요. 근데 유전자가 변하면 그 내 속에는 변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예, 그 문패를 달아요, 암세포들이. 나는 변한 세포다. 그래서 그 표적을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나는, 이제 면역세포, T세포를 만나면, 나는 이런 암세포요. 라고 T세포한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표적을 만들면 이제 그거를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그 암 환자의 암 세포를 떼내 가지고 문패 검사를 합니다. 아, 무슨 문패가 어떤 문패가 달려 있나요? 그래서 그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항암약을 붙여가지고 넣어요. 그러니까 항암약이 암세포한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죽여요. 자,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도 처음에 표적항암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이제 암은 이제는 정복할 수 있다. 문제없다. 왜? 그냥 일반 항암제로 안 죽던 암세포 다 팍팍팍팍 다 죽어요. 죽고 막 이 크기가 막 푹푹푹 줄어들고, 이야, 이거 최고구나. 근데 표적 항암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면, 여러분, 농약도 말이에요, 농약. 새로 나온 농약이다. 그래서 새로 나온 농약을 논에다가 탁 치면, 그 해는 뭐예요? 예, 네, 벌레들이 다 죽어. 근데 다음에 같은 농약을 뿌리면 어떻게? 반밖에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뿌리면, 네, 3분의 1, 예, 네, 3분의 1밖에 안 죽어. 그 다음 뿌리면 안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를 죽이는 어떤 약 같은 게 들어오면,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하여 안에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은 처음엔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어떻게, 술도 뭐 한다 그래요? 배운다 그러잖아요. 술 배워야 돼. 그래서 자꾸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마시고. 커피도 그렇더라고요. 커피도 처음 마시면 잠 안 와. 그렇죠? 근데 쫙 하면, 그 커피를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라는 물질을 해독시키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 간에서 조금씩 조금씩 생산해요. 술도 마찬가지. 술도 조금씩 조금씩 자꾸 마시면 이 술을 해독하는, 그러니까 술은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알코올 해독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자꾸 활발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술 맨날 마시면 별로 안 취해요. 술을 자꾸 해독해 버리니까. 그러다가 저도 한번 한 20년 동안 술을 안 마시다가, 저도 술 좋아했거든요.
술 한 마시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술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야 임마 네가 나를 만나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하고 한 잔만 같이 들이켜봐라. 그 좋아. 그래서 와 그날 반 잔도 못 마셨는데 완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술해독 물질을 생산하던 유전자들이 이상구의 간에서 다 꺼져버렸어. 작동을 안 해. 그거 똑같아요. 그것이 표적항암제도, 어? 야, 어떤 약이 들어오든 우리를 막 죽이네. 그럼 이거를 해독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문패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항암제 들어와서 문패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른 문패를 붙이고 있으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약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들으면 딱 쓰면 엄청 잘 듣는 것 같은데 한 4개월, 5개월 후부터는 안 들어요. 부작용만 있지.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도, 표적항암제가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야, 이거 노벨상 받겠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이란 것이,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뭐가 약해져서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평소에 우리 사람들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수천 개씩 생기는 것을 매일매일 죽여주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즉, 면역세포가 약해졌다는 말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꺼져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기가 막혀서. 그렇죠? 기가 막히면 유전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짜증난다. 밉다. 이런 다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이 기, 생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쫙 켜지는데 이게 기가 막히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 생기라는 기는 어디 속에 있는 힘이다? 그렇죠.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암세포, 생겨있는 암세포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하다, 감사하다. 그 선 속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아름다운, 벚꽃, 봄꽃, 이야, 와! 할 때, 그냥, 여러분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확 켜져. 여러분이 벚꽃을 보고 이야 좋다고 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 암세포도 죽어요. 예, 네. 엔도르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꽃이, 지금 이게 이제 3일째 피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길게 가봐야 한 3, 4일밖에 안 갈 거예요, 이제. 3, 4일 지나면 이제 꽃이 바람이 불고, 이제 꽃눈이 아름답게 떨어지죠. 이때 여러분, 유전자 켜기 딱 좋은 때예요, 지금. 그래서, 방에서도 창문 밖으로 꽃을 보고, 좋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 그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그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바빴어요. 막 돈 막 벌고 막 그러다가 이제 위암에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크,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때 집에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아무 치료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은이 다 전망해서 집에 갔어. 그때 전망해서 있다가 창밖을 우연히 내다봤어. 근데 그때가 봄이야. 벚꽃이 활짝 펴 있어. 그때 그분이 그 벚꽃을 핀 것을 보고 뭐를 느꼈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날 벚꽃을 처음 본 기분이었어. 왜? 매년 봄에 벚꽃은 피긴 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본 일이 없어? 바빠서? 아무리 벚꽃이 아름다워도 보고 좋구나 이런 것을 그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힘이 안 돼. 그거를 그러니까 힘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졌지, 그렇죠? 맨날 일, 돈, 이것밖에 생각이 없. 그러면서 야,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이 매년 봄에 벚꽃이 폈을 텐데 오늘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처음 느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아서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50년을 넘게 살아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제 이 벚꽃은 내일 모레면 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제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 이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다음 해 봄. 지금 내가 살아봐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다음에 한 번만 더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거 한 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꽃을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암이야.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는 뉴스타트 몰랐어. 이제 병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 누가 뉴스타트를 가봐라. 그래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예. 그 이분이 충청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6개월도 여러 가지 든대요. 1년 6개월도 있고요. 2년 6개월도 있고요. 지금은 20년 6개월이 지났어. 그 아름답다는 걸 참으로.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은 이 돈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 그 진선미를 알고 그걸 느끼고 그거를 즐기는 그 순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자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어떤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유학을 갔던 한국 그 유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백혈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 급성 백혈병이에요. 이건 1년, 이건 급성 백혈병은 금방금방 막 끝이 나고 그래요. 얘가 이제 병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시카고 거기에 큰 호수가 있거든요. 미국 오대호, 그 미시간 호수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로 이제 가로수가 쫙 서 있고 햇볕이 쫙 들어오는데 와, 그 호수가 너무 아름답고 시카고 살면서 호수가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껴봤대. 백혈병 진단 받고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공부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암 걸리고 죽는 거야.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그런데 내가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아름답게 이 아름다움을 내가 근데 백혈병 살아봐야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어. 기도를 했어. 뉴스타트 했어. 예. 백혈병 깨끗이 낫고 지금 뉴욕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즉 생기와 담을 쌓고 있다가 그 진선미와 담을 쌓고 있다가 예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와야만 우리들의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가 될 수 있어. 왜? 생기가 들어와서 이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도 결국은 내성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의사들이 자,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좋겠다. 예. 네.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강화시키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다?
네, 켜주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은 금방 강해져. 네. 그런데 이 꺼진 유전자를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는 어디서 오는 거다? 진선미에서 오는 거다. 이거를 지금 의학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시간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방송에서 강의를 할 텐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한 번 더 이제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대 의학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뭘 먹으면 그 음식 안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물질이 있다. 뭐를 먹으면 또 이런 물질이 있어서 면역력이 강해진다. 자꾸 뭐 얘기밖에 안 해. 물질 얘기밖에 안 해. 왜 물질 얘기밖에 안 해요?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런 물질을 만들어냈다.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 그렇죠. 그 대박을 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대박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대박 치면 그거 굉장히 비싸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물질을 한번 만들어내자. 그래서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서 죽이는지, 왜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금방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해? 금방 죽여버려. 여러분이 그 그림에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근데 암 환자 몸 안에서는 금방 안 죽여요. 안 죽여.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일단 악수만 하고 헤어진다고. 너는 암세포냐? 나는 암세포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암세포가 지낼만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삼겹살 먹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T세포가 점점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자기들을 못 죽이니까 암세포 자기들이 살만 해요, 안 해요? 살만한 거예요. 근데 T세포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죽을 맛이다. 우리 주인이 맨날 나를 몸살게 군다. 맨날 기가 막히고. 너는 좋겠다. 네, 저는 살만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져 버려. 자, 그래서 왜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다 하면 죽여버리는데 왜 암 환자들의 몸 안에서는 어떻게 T세포가 이 죽임을 면하느냐? 암세포가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느냐? 그거를 쫙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줘요.
자, 이게 이제 T세포고, 이게 이제 암세포다. 그러면, T세포, 자, 이거는 정상세포다. 건강한 세포다. T세포와 정상세포를 만나면은, 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세포를 죽여,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T세포에게 나는 정상이요.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나는 정상이다. 이 동그라미 물질. 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T세포는 이 물질을 인식하는 이런 수용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되면, 아, 너는 정상이구나. 그래서, 그래, 너는 내가 안 죽일게.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암 환자들이 보니까, 이 암세포들이 자기들이 정상세포인 척하고 사기를 쳐. 그래가지고, 어떻겠냐 하면, 이 암세포가, 뭐를 만들어요?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탁 접수를 시키면 T세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보자. 넌 암세포구나. 그래서 안 죽이는 거라. 가만 보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속아가지고 암세포한테 속아가지고, 암 환자의 T세포가 속아가지고, 공격을 안 해.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자,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대박을 쳐야지, 그렇죠? 대박을 치려면. 자, 암세포가 이거를, 가짜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건 정상세포. 이건 암세포. 나는 암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요. 라고 T세포한테 탁 하면 T세포. 너는 정상이구나. 그건 안 죽인다. 그러면 T세포로 하여금 이 암세포를 지금 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이 암세포요. 암세포. 나는 정상세포요. 암세포가 아니요라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여기에 접수시켜. 그 접수가 되면 T세포가 안 죽어. 속아버렸어. 과학자들 저걸 알아냈어. 그럼 어떤 물질을 만들까? 암을 만들. 예? 암. 암 패스워드. 예. 어떻게, 자,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요런 거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요거를 떼내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 그래서 저거 비슷한, 동그라미 물질 비슷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그거를 주사를 주면, 자,
그럼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동그라미 물질을 주면 이 동그라미 물질이 어떻게 여기 붙으면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날 때 암세포가 접수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가짜 동그라미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이거를 T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요 수용체를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사기를 치지 못하고 누가 사기를 치는 거요? 우리 과학자들이 사기를 쳐.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만들어서 탁 넣어주면, T세포들은 이거는 무슨 세포를 인식하는 거예요? 정상 세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정상 세포를라고 인식을 못 하도록 과학자들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T세포들은 암세포가 사기를 못 치잖아. 그래서 암세포를 안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주사를 해주면 T세포가 안 속아. 누구한테 속았어? 과학자들한테 속았어, T세포가. 그래가지고 암세포는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물질을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예, 네, 면역항암제. 예, 네, 면역항암제. 근데 이 면역항암제도 곧 뭐예요? 누가 그걸 알아차리게? 암세포도 알아차리고, T세포도 알아차리고. 아하, 이거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그러면 금방 효과가 없어져. 그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면역항암제를 제3세대 항암제라고 그래. 제3세대 항암제. 예. 예. 3세대 면역항암제가 나오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와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진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력 강화가 아니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물질로 누굴 속이는 거예요? T세포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면 곧 탈로가 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항암제도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 예, 이제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항암제가 나와야 돼요? 네, 제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게? 과학자들이, 이 암세포들도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본래 암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다? 정상세포였지. 근데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지금 제일 활발하게 되어 나가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KAIST에서 하고 있어요. 암세포를
어떻게 했다?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의 통념을 깨뜨린 과학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 그 원리를 규명하고 실험실에서 대장암, 유방암 세포들도 되돌려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여러분.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 치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암세포만을 표적하는 항암제를 개발할 때, 카이스트 연구진은 발상을 바꿔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 살아있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어떻게 변환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 아. 와,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연구를 하고, 자, 보세요. 자, 이제, 자, 제4세대. 탁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현상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Cancer는 암입니다. Cancer reversion. Reversion이란 것은 복구되다. 옛날 상태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reverse. 그래서, 서울서 부산을 향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돌아가다가, 뭐를 잊어버리고 왔다 하면 다시 뭐예요?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암이 정상세포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Cancer reversion. 자, 그래서 그 원리는 어떻게 되었냐? 자, 이게 이제 cancer cell, 이게 암세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normal cell, 정상세포.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자, 화살표 보세요.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뭐를 고개를 넘어가야 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이 암세포들이 너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들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고 있으면 우리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겨도 또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암 환자들은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는 되는데, 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보니까, 아리랑 고개가 너무 뭐예요? 높아. 높은 이유는 뭐예요? 높은 이유는 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돼 있냐라고 보니까, 요런 물질, 예? 요 물질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요 물질들을, 자,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요것들이 꺼버렸어. 아시겠죠? 껐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네. 이런 거를 생산하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돼? 그 유전자를 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끄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이게 다시 뭐예요? 켜지니까 쫙 넘어가기가 쉽지. 즉, 결국은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는 유전자들만 어떻게 해주면 돼? 켜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꺼져 있는 이 물질들, 이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꺼져 있는 이유는 뭐요? 그렇죠. 기가 막히고, 속상해 죽겠고. 그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박나면 돈이야, 돈. 그래서 돈 있는 쪽으로만 생각해. 그렇죠? 생기는 하나도 안 비싸요. 벚꽃 보는 거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거 돈 내라 그럽니까? 이는 방법이 아니야. 진. 차, 노래 얼마나 좋았어요, 오늘. 뭐, 조수미보다 뭐 못할 거 없더라고. 그렇죠. 공짜요. 진선미. 생기는 공짜입니다. 왜 생기는 공짜예요?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되니까? 사랑이 되니까. 사랑은 공짜예요. 사랑을 돈 받고 사랑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돈 받는 순간부터 사랑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뉴스타트 가지고는 돈 벌기가 어렵죠. 이 공짜를 어떻게 팔아먹어.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제4세대 항암제로서 등장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그러면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미 제4세대 항암제는 이미 시작돼서 여러분 몸 안에서는. 왜? 생기를 다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물질들, 이 물질, 이 중요한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면 저 물질이 딱 생산이 되면, 예. 오늘 저녁에는 하여튼 대박 났어요, 여러분. 예. 노래 때문에도 지금 저 이 유전자들 막 켜졌어. 그래서 알고 보면 저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의사야. 아시겠죠? 저는 그 가끔 가다가 뭐 전국 교사 뭐 수련회 뭐 무슨 전국 무슨 뭐 교장 무슨 뭐 연수회 이런데 이제 초청 받아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 강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교사가 의사다. 왜? 좋은 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학생들이 아 그게 맞다. 그럴 때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거의 가치를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면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거는 유전자는 손 못 대. 그저 증세 치료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 교사들이 가시는 그 교육이 바로 그 교육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 선,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르치면 학생들의, 여러분 제자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의사가 바로 교사다. 그 교사 중에 제일 좋은 교사는 음악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남양호 이재숙 씨가 나중에 그 학교에서 이런 걸 좀 알아주면 교사로 채용하면 뭐 요즘 뭐 슬픈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눈물 흘려가면 유전자 꺼져. 왜 유전자 꺼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이런 노래는 얼마나 건전해요. 그렇죠? 건전하고 힘차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뉴스타트 생활할 때 이런 노래를 들어도 이런 건전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진짜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들을 다 켜시면서 여러분이 걸린 모든 질병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생기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재밌는 게 나왔네요. 여기, 얘가 쓴 일기래요.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